지금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스웨덴에 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고요. 심사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맛있는 밥을 먹을 거고요. 아주 맛있게 먹는 그런 먹는 방송을 먹는 방송이래 먹는 브이로그를 한번 촬영을 열심히 해볼 예정인데요. 아주 기대해 주세요. 먹는 거는 행복한 거니까요. 스웨덴 가서 아주 맛있게 먹을 예정이에요. 저는 먹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이 나왔습니다. 맛있어요? 잘 거예요. 안 돼요. 뇌물이야, 뇌물. 뇌물이라고. 저 흘렸다. 샘성이다. 기내식이 나와서 기내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아서 기내식은 조금만 먹었어요. 이제 다시 자야지. 저희는 지금 도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약 거의 한 11시간 가량의 비행을 했고요. 이제 스웨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앞에 가는 나라차가 로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짐들을 끌고 가고 있네요. 독일 화장실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고 손을 씻고 나면 보통 티슈로 손을 닦잖아요. 근데 독일 화장실 티슈는 사용하면 그 티슈를 뽑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티슈가 다시 빨려 들어가요. 아주 희한한 일이죠. 독일 공항에 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티슈를 사용하면 티슈가 이렇게 나와서 내가 손을 닦으면 다시 놓으면 티슈가 다시 빨려 들어가요. 아주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화장실에서. 여러분, 스웨덴에 도착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스웨덴에 처음 도착했는데 첫 소감은 엄청난 안개. 엄청 수분이 많다. 좋네요. 촉촉한 나라예요, 스웨덴. 그럼 열심히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멋있다, 스웨덴. 촉촉하다, 비가 온다. 안녕. 지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짠짠짠짠. 이곳은 스웨덴 호텔. 호텔. 스웨덴 일정 동안 이 호텔에 묵으면서 지낼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희 이제 재밌는 스웨덴 일정을 보내기 위해 오늘 밤은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스웨덴 도착! 설립다, 안녕.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에그 스크램블을 먹어요. 에그 스크램블? 그리고 저기 팬케이크. 와플? 자기가 직접 해먹어서 먹을 수 있는. 맛있겠다. 지금 두 번째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하나? 두 번째 그릇. 아하, 그릇 먹고 있군요. 저도 두 번째 그릇입니다. 지금 모두 다 두 번째 그릇. 아, 너무 맛있어. 오늘 왜 이렇게 맛있지 진짜 이거? 사세. 사실 고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 치즈와 소세지. 피클. 간단한 헤어 메이크업을 했어요.
드디어 내일 또 우리 스웨덴 민트들을 만나는 콘서트와 팬미팅 당일인데 설레네요. 기대해보세요. 지금은 저희 호텔의 로비입니다. 오늘은 스웨덴을 투어하러 갈 겁니다. Let's go. Let's go, buddy. 와. 스웨덴에 스웨덴의 날씨는 어떤가요? 와, 날씨가 맑진 않아요, 사실. 되게 흐리다. 어, 근데 역시 추워. 우와. 안개가 많아요. 아, 드디어 스웨덴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We are in the biggest department store. Yeah. In 스웨덴은 어떤 것이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Let's go! 말씀드리는 순간 뮤지엄에 도착했습니다. 와, 꼭 무슨 해리포터 들어가는 입구 같아요. 우와. 무엇이 이게? 여기 예쁜 꽃이 있어요. 약간 장미네. 약간 장미 같은 거네.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어, 괜찮은데? 맛있게 먹고 힘내서 오늘 하루 더 열심히 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는 마키아토 한 잔과 햄버거. 너무 좋아요. 아, 빨리 먹어보세요 이제. 나 궁금해. 어떤 맛이지? 어, 보여줘. 굉장히 하드해요. 먹어보세요. 어? 딱 보니까 던킨 도넛이야. 딱 봤더니 던킨 도넛. 스웨덴 던킨 도넛 어때요? 스웨덴 던킨 도넛 어때요? 한번 먹어봐. 어때요? 오, 달아요. 오. 원래 코코넛 있는 건 별로 안 달자. 나 줘다. 야, 아까 스키 안 줬는데 스키 드릴게요. 오, 맛있는데요? 던킨 도넛. 야. 지금은 스웨덴에서의 마지막 날 일정을 끝마치고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잠을 잘 거예요. 벌써 콘서트도 마치고 마지막 날이라는 게 참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 스웨덴은 굉장히 멋있고 분위기 있는 나라였어요. 또 스웨덴 팬분들이 이렇게까지 K-POP을 많이 사랑할 줄 몰랐는데 아주 너무 멋있었고 어제 콘서트가 너무 기억에 남을,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재밌는 콘서트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콘서트를 했는데 아쉬웠어요. 또 이렇게 뭔가 유럽만의 뭔가 그 여유로움 그런 게 있어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느끼니까, 직접 와서 몸소 느끼니까 너무 좋았고, 꼭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오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일 한국으로 돌아갈 건데,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곧 있을 투어 준비도 열심히 하고, 이제 다음 저희 활동 준비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몬트의 비세웅이었습니다. 비세웅의 브이로그, 스웨덴 브이로그. 아, 너무 재밌었어요. 몬트 파이팅, 민트 파이팅. 그럼 잘 갈게요.